딱. 아우, 가보자. 쟤 저 카메라 터진 거 아니에요? 갑시다, 앞서. 아, temperature and rain, 그 다음 뭔가 matter too. 아이디어. 이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도 하지 않았어, 소리까지? 맞지? 아, 여기서부터 가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수업 시작하겠다고 했더니 저 봐, 지금 저 그대로, 아니, 그대로 있어, 빨리. 응, 왜 갑자기 자세 교정하냐? 아니, 그대로 있어봐! 당당하잖아! 빨리 그대로 있어봐, 빨리! 아니,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어떻게 했는데요? 아까? 거만하네, 끝판왕이었어! 야, 이 몸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리까지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우와. 되질래? 이게 아니야. 고1도 아니라 중1 딱 하니까 지금 뭐? 다리를 내밀고 몸을 기울여서 기울여? 이렇게 했어요? 내 각선미를 봐라. 장난 아니야. 자, 배워봅시다. 자, 다음 추억. 어린이의 바이올린 있습니다. 무화, 앵크리즈. 그 다음에 during부터 어디까지? 11시 during부터 weather까지. AGM 체크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because 접속사고 people 주어 feel 분사 uncomfortable 보험했지. 그러면 메인부터 끝까지 바라시고 AGM 처리해주시면 되겠지. 자, because가 무슨 접속사? 명사 종속. 무슨 접속사? 이거 필기 써야 돼요? 중위 접속사. 네, 이어 접속사. 중위 접속사 아니지. 중위는 end over만 삼총사였지. 그래서 이어 접속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 접속사였을 때는 접속사니까 뒤에 나와야 될 문장 성분이 뭐였지? 완전구조. 아, 주어 동사 완전구조가 나와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 because 바꿔 쓸 수 있는 거? as랑 since에서 뭐 때문에라는 해석이 공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원래 여기서 같이 해야 되는 건 전치사로 쓰인 이후의 전치사 시리즈도 원래는 함께 해야 된다. 그치? 자, 이후의 전치사에는 because가 아닌 because of, 뭐 due to, owing to, thanks to 저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좀비가 한 말이 있었구나. 아, 내가 모르던 사이에 좀비를 양육하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추억. 어디냐? Not all kinds of bad weather. 남동사 Increase violence. 복잡아. 근데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봤던 단어 하나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단어? But. 그렇지. But보다도 그 뒤에 not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볼 수가 있겠지. 자,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어? all이라고 하는 단어랑 붙어있지? 자,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가봅시다. 부정어랑 그렇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 합쳐지면 얘네들을 문성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분부정이라고 해줘요. 문성 부분부정이 뭔데? 그 전체 말고 그 일부분만. 일부분만. 부정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승환아 숙제 다 했니? 라고 하면 승환이가 뭐라고 답할까? 네. 알겠어요. 완전히 승환이가 0% 했어? 조금 했는데. 그렇다고 100% 했어? 그것도 아니지. 그래, 그러니까 승환이의 상태 어딘가 90%, 한 10%에서 90%, 1%에서 99% 그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인간의 숙제는 맞지? 자, 승환아 숙제 다 했니? 아, 다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서승환 씨의 대답을 떠올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분 부정은 뭐라고? 다는 아닌데요. 라는 서승환 씨의 숙제 상태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봐. 승환아 숙제 다 했니? 그럴 때, 아, 근데 제가 부문 분석을 말이에요. 아, 그, 딴 거는 그래도. 봐봐. 나오지. 그래서 전부 부서인 것은 아니다. 알았어, 진짜 하려고 했는데. 그래, 마음만은 늘 하려고 하잖아, 그치? 아, 마음대로도 하려는 게 어디야, 맞지? 그래. 그거는요? 됐지? 그래서 전부 부모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전체 부정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내용만 부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주어. 그러니까 정사 tend to 그 다음에 to more. 야, to eat more. 목적어 when 접속사 it 주어 is 동사 cold or rainy. 보험했지. when부터 rainy까지 AGM 처리해주시면 되는데, 자, 윈절 부사절이지. 여기에서 이세 역할은 뭘까? 그렇지, 지민이 잘하셨어요. 비인칭 주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비인칭 주어 이세 뭐 하는 놈이었지?
그렇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인칭을 따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인칭을 왜 못 따져? 누구에 대한 다 속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시선으로만 이걸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날씨가 나한테는 비 오는 날씨인데 지민이한테 눈 오는 날씨야? 네. 나한테 비 오는 날씨인데 시은이한테 화창한 날씨야? 네. 옛명 천병이 쳐놓지 말고요. 지금 같은 화면을 보고, 지금 같은 창문을 보고 있을 때 같은 기상현상을 우리는 겪을 거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모습을 겪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에 대한 걸 할 때 그 자리를 비워놓고 쓸 수는 없어서 이슬 갖다 끼워놓지만 해석은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날씨가 뭐예요? 날씨 거기요가 뭐예요? 날짜. 해로라는 거예요. 그래. 날씨 거기요다면 짜간 리저리라고 있냐? 짜간 리저릴? 짜간 리저릴. 그럴 수 있죠. 잘못 봤어. 애가 좀 멍청해서 그래요. 엄청이라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잖아. 모질하다고 해. 어, 좀 심하게. 얘기해. 아까 건기랑 운기 몰라서 나 부끄러웠단 말이야. 건기랑 운기가 뭐야? 그 건조. 건기가 습한 거고. 건기가 습한 거고 우기가 그. 아. 반대로잖아. 반대로잖아. 시윤아 뭐 하는 거야? 네가 그래놓고 왜 시윤이를 밟아? 시윤이라고 했어요. 건기나 뭐야? 건 건조할 때 건자잖아. 우는 뭐야? 우는 그 건자잖아. 그 우리나라에 없는 기후 조건이야. 우리나라 없고 원래 동남아 쪽에서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인데 얘네들은 특정 시기가 되면 미친 듯이 비가 퍼부어. 우리나라 장마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다른 걸 체크했는데. 비만 내리는 기간이 있고 반대로 건기가 되면 아 우기에 비가 내리지. 그럼 건기가 되면 뭐냐? 아예 비가 아예 안 와. 계속 바짝바짝 타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바나 지역 같은 데도 가보시면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쟤는 제 레벨에 있었던 문제 있었대요. 저희가 온대기 용 망했다. 선생님 문제가 더 달랐어요? 뭐? 문제가 더 달랐어요? 어 망했다. 아까 내가 다하라고 말했잖아. 얘랑 시험지가 똑같은 거 같은데. 어 그걸 봤어? 문제도 일부분 있고 다른 문제들도 일부분 있어. 아 가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네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아 얘 다 퍼서니까 봐도 되지. 에이씨 뭐가 잘해. 자 추워. 네? 다음 동사 sim to ADN 목적어. 뭐 왜 나한테 그래? 아 진짜 찍지 말고 말해. 찍지 말고 목적어. 보호. 아니 보호. 목적어. 목적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목적격 보호는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 거야? 찍지 말고 말을 하라고. 찍지 말고 생각해. 목적어. 얘가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누구 봐야 알아. 보호. 동사 봐야 알 거 아니야. 동사가 누구냐? 보호. 어떻게 봐? 보호. 짐. 짐. 짐 뭐야? 짐 동사야. Lucy appears. 이영식. 이영식 동사 보호처리가 되셔야 되겠고 we called ADM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link A with B라고 하면 A를 띄워 연상시키다. 그다음에 수건데 연상시키지 않는 게 아무래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even if 한꺼번에 접속사 처리해 주실 수 있겠죠? 네. ADM.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또 무엇이다? ADM. AM. 여기서 나와 있는 또 뭐야? 네? 2인칭 주어겠지. 그렇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even if ADM 처리로 넘어가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 하니 좋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억 센스
EDM, also EDM, more common. Pool, 겠죠? On rainy days. EDM, 그 다음에 since. 접속사 there. EDM, 그 다음에 is. 동사. Let's someone. 추억했죠? 그럼 사이에 있는 거 바로 치면. EDM. 이제부터 끝까지 EDM 처리해 줄 수 있겠지. 자, 대열은 왜 추억 처리할 수 없다? 그 유두부상 보면. 네, 유두부상 보면 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열은 늘 분사가 추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니? 네. 아니 내 패드 어디 갔어? 시간이 뭐야? 시간이 뭐야? 패드가 네. 선생님 어디 있어? 선생님 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노트북 파우치야. 자 그래서 해석 해주세요. 해석 또예요? 아 책임 끝이죠. 그러나? 네. 그게 방황이 가야 하다. 불만이 많은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많은 거 내가 수업을 진행하니까 아주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가지를 확 뜯어버리기 전에 모가지부터 붙이도록 합시다. 선생님, 선생님. 네. 자, 그럼 체크해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Temperature and rain matter too. 온도와 비도. 맞아, 맞아. 민규 갑시다. 온도랑 비도. 중요하다. 또한, 그렇지. 온도랑 비라는 조건들도 중요해요. matter 하면 이런 식 동사로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됐어? 네. 그래서 온도랑 그 강우량도 중요하다. Fighting a violence increased. 지금 방금 원우가 하는 게 계속 고쳐야 될 거, 우리는 여기에서 끊을 거야. 그거는 뒤에 있는 걸 안 보인다 처리하시고, 앞에 있는 것까지 주어동사부터 해석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에서 고치기 표시해주시면 돼요.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가면 뭐라고? 싸움과 동력도 증가한다. During hot weather. 더운 날씨에. Maybe because people feel uncomfortable. 아마도 사람들이 불편한 느낌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됐습니까? 네. 자, but 하지만 but all kinds of bad weather increase violence. 모든 안 좋은 날씨가 모든 종류의 안 좋은 날씨가 그렇지 모든 종류의 안 좋은 날씨가 폭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해서 붙여놓으세요. 모든 종류의 안 좋은 날씨가 폭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자 갑시다. People tend to eat more. 사람들은 더 많이 먹어. 사람들은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When it's cold or rainy. 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올 때. 그렇지. Our brain seems to link rain with cold. 우리의 뇌는 추위와 연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네. 비를 추위와 연관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Even if it's warm outside. 밖이 따뜻할지라도. 바깥 상황이 여름이야. 그럼 춥냐 덥냐. 춥게 더운 상황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뭘 생각해? 춥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됐어. 자동차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야. Sad is also more common. 슬픔도 더 흔하다. 그렇지. 또한 더 흔하다. On rainy days, 비가 오는 날들에 since there is less sunlight, 햇빛이 더 적기 때문에 햇빛량이 더 적기 때문에 일조량이 더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last 자체가 적은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지적을 할 줄 아셔야 되겠지? 됐어? 나 오늘 한 문장밖에 못하기는 했어. 그래서 선생님 숙제를 일부러 줄 수 있는 거 어딘지 체킹을 해서 드렸죠, 그치? 그래서 그 부분 두 개는 잘 해오시면 되는데 심한 독해 해석은 얘들아 그거 구분 문장 안 하고 해석만 그냥 앞에서부터 직캐로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렇게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어들은 모르는 거 많을 거야.